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다육이의 계절이 왔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2주, 3주 만에 같은 농장을 갔는데 아이들이 어머, 야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말할 수 없어요. 어머, 지나갔어요? 자, 오늘 특가 갑니다. 아유, 세상에. 오, 이렇게 사이즈 봅니다. 약 포트는 10cm이기 때문에 넘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0cm 정도 됩니다. 오, 이름하여 라인만 서봐. 지금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라인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점점이 모여서 우리가 볼 때 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어여서 어여 물들어라. 이번 주말에 조금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니 밤과 낮의 온도차가 심해질 것이느니라. 빨간 옷으로 입혀다오. 라인만 서다오. 부츠로 터치만 해다오. 자, 아도니스 가격은 10,000원. 아따, 얼굴은, 예, 맞습니다. 이런 입장은 약간 제가 볼 때는 제 사일. 아유, 저, 그 다음에 또, 어머, 세상에, 안 이쁜 애기가 있어야지. 이런 애기는요, 아유, 세요. 어머, 이봐. 아도니스 가격 10,000원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갑니다. 그리고 원종에 보니요, 5개 20,000원 갑니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농장에 다녀왔잖아요. 아우, 세상에. 얘요, 집시금. 오메, 어쩌까. 촛농이 녹아내려진 듯한, 핑크, 어떻게 해요? 코팅을 입힌 듯한, 이렇게 집시금이요. 돈이 얼마래. 20,000원이어도 사야지. 땡! 아유, 세상에. 20,000원이면 두 개 드립니다. 자, 집시금. 가격 10,000원 맞죠? 제가 1번으로 선별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구독자님들이, 어머, 나 이것 좀 주지. 그러고 사진 캡처 하신 분을 드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문자 와서, 다남이 손에 든 것 좀 달라. 어머, 세상에. 그거 이미 나갔어요. 그런데, 예, 제가 다시 또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선별해온 아이들이에요. 누구도 선별하지 않은 아이들, 다남다육이 선별했습니다. 1차 선별품, 2차 선별품, 3차 선별품, 가격은 같을 수 있나 상품에 아이들이 틀려요. 매의 눈으로 골라 온 아이들. 집시금 가격 10,000원. 괜찮았죠? 아, 영상이 안 이쁘다. 합식하세요, 4개만. 진짜 이렇게 6개 하실라우? 아이, 4개만 하셔요. 아유, 참나. 어머, 영상이 아쉽다. 참, 영상이 안타깝다. 자, 너무 예쁜 집시금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저앉으려 합니다. 오, 지난번에 한 판은 다 나갔고 다시. 이 아이들. 제가 농사 지었다우. 아유, 잘 짓네. 원종에 보니 한 개 얼마래요? 자, 니요, 명찰이 여기로 와라. 어머, 세상에, 명찰을 자빠지. 한 개 5,000원? 아유, 무슨, 5,000원? 5개 20,000원. 그리고, 받아보신 분은 아시죠? 쪼꼬를 순 없으나 너무 아쉽다 그러면 한 개 더 줬는데 그건 아니에요. 5개 20,000원. 사이즈요? 가요. 자, 잣대, 이쁜 잣대. 3cm 충분히 됩니다. 오, 안 되네. 2cm도 있네. 아유, 그래요? 자, 이 두 판이면 끝나요. 지난번 그 한 판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 두 판에 끝나는데 너무 작은 아이는 제가 조금 더 키울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종해 보니 5개 20,000원. 아니, 한 개는 5,000원. 예, 맞습니다. 자, 다시 일어서도 되죠? 일어서도 되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아까 아도니스까지 갔지요? 그리고 이 아이. 어머, 세상에, 이쁘다. 내가 지난번에 이 영상을 찍어놓고 없어져. 뭘 눌렀나 봐요. 어머, 세상에. 베라가모라고 예전, 인터넷 한 번만 뒤져봐요. 지금도 비싸죠? 봄에 구정 때 제가 소개할 때 이 정도만 해도 4만원, 5만원 했었어요. 예, 7.5포트, 아이 땡, 9.
6.5포트 사이즈요. 자, 잣대 갑니다. 어우, 잣대 하나 샀나보다. 좀. 자, 6cm. 예전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표현했어요? 옷 하나 사주고 그러면, 야, 우리 엄마가 옷 사줬다? 그러듯이, 나 차 샀어요? 아유, 우리 엄마가 사주긴. 엄마는 안 계시고 하늘나라에 계시지. 내가 샀지. 학교 다닐 때는 참 그래요. 맞아요. 귀할 시절인게 옷 하나 사입으면 뽐내고 댕겼지요. 우리 엄마가 백화점 가서 옷 사줬다고? 에이, 백화점이 어딨어, 시장이지. 어휴, 세상에. 베라가 뭐 제가 볼 때 추락한 아이치고는 많이 먹었어요. 베라가모입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제가 깜놀. 짠짠짠짠. 혹시 이 아이 이름을 아시나요? 아유, 세상에. 우리였나. 가격이요? 2만원. 2만 5천원? 땡, 잘못했어요. 2만 5천원이네. 그래도 우리언느가 진짜 비쌌어요. 진짜 비쌌어요. 자, 우리언느 가격은 2만 5천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얘요. 얘요. 진짜 이쁘죠? 장미 한 송이? 수요일엔, 장미 한 송이? 수요일엔? 비 오는 수요일엔, 아니, 오늘 수요일 아니잖아요. 자, 장미 한 송이. 아우, 세상에, 이거 금방, 완전체 금이죠? 폴레 린제아나 금은 가격은 2만원이 맞습니다. 오늘은 가격대 조금 더 저렴한 아이를 소개하는데, 하나, 둘, 셋, 점. 첫 영상에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어머, 세상에, 깜짝 놀랬다. 야는 누구라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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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끝내줘요? 자, 아톰보이라고 합니다.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기를 못 갔어요. 갔다 왔어요. 제가 지난날에 4시간, 8시간 왕복한 날 여기까지 세 번째 점 찍고, 저기까지, 경기도까지 또 네 번째까지 다녀온 날이 그날이에요. 전화도 한 통 안 되고 다 불통이었죠. 운전하니까 저희 안전을 위해서 전화 안 받아요. 자, 얘 이름이요. 아톰보이. 가격 3만원. 자, 진짜 아톰보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선별하러 가면 견본 있잖아요. 얘가 진짜 아톰보이예요. 그리고 얘하고 가장 흡사한 아이를 데려오나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구독자님들이 새엽달라 환엽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치를 가져 선별하고 조금 새엽스러운 기준, 조금 더 환엽스러워. 얘는 좀 환엽이죠? 그리고 조금 더 새엽인 아이는 야. 이렇게 해서 선별을 합니다. 그 어떤 분은 저희가 농장에 여기 오셔서 전혀 얼굴이, 아이고,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 아빠가 똑같았는데. 그럼 우리 자매들도, 저희 그리고 육남매인데 육남매 얼굴이 똑같은 사람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애기 아빠가 쌍둥이인데 갔나요? 안 갔잖아요. 아톰보이 얘는 가격이 3만원. 아유, 좋아. 가격 좋아. 3만원. 자, 갔습니다. 자, 그리고 얘요. 꽃별. 어우, 이뻐요. 세상에, 내가 안 뛰던 하엽을 하나 뛴다고 그냥. 또 아유, 부지런을 떨었잖아요. 꽃별 12,000원. 포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샴페인. 가격이요? 가격까지 한 번에 갈게요. 어머, 세상에. 니도 나와서 텔레비 출연하렴. 샴페인 12,000원. 좋아요. 좋아요.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지나가는데 그냥 갈 수 없지요? 영상을 이어가는데. 여는 금밭이에요, 금밭. 다남다육이 금을 고기다리 키우고 있는 금밭. 자, 얘요. 아따, 뭐시라냐. 아유, 세상에. 유아독존 4만원? 자, 유난히 더. 붉고, 유난히 더. 어머, 세상에. 아따, 유아독존 4만원까지. 자, 3종 세트 갔어요. 자, 아우, 리얼. 유아독존 4만원. 네, 아우, 단한 목소리만 안 들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막으로 할까요? 아유, 뭔 재미야. 그게 졸립지. 아유, 참나. 재밌으라고 보는데, 뭐, 재미없이. 아유, 세상. 이 아이는 제가 조금 더 큰 분에 6개월 정도 묵힌 아이고, 아직 물이 좀 차서 배송은 이 아이가 갑니다. 유아독존 4만원. 자, 그리고 제가 여기도 농장도 다녀왔어요. 그동안에 물량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리우스 만원대를 소개하는데 이 아이가 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크기 비교합니다.
응, 아유, 그럼. 어머, 명찰 어디 갔대? 야, 3만 6천 원짜리 3만 원. 아이, 꼭 그런다. 응. 아유, 세상에, 시리우스. 응. 시리우스, 이 아이 3만 6천 원짜리 3만 원. 어이구, 세상에. 응. 아유, 이렇게 손톱 봐봐요, 손톱. 야, 진짜. 응, 그죠? 아유, 누가 이거를, 우리 사람이 할수 없잖아요. 자연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시리우스 가격은 3만 6천 원짜리 할인해서 3만 원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아까 금밭 구경했지요. 여기. 여기 또 금밭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요즘에 핫하는 몰개인 금무지? 안 팔아요. 애기가 좋아질 때까지 안 팔아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아유, 그날 젤리 시대 해서 한판다 팔았죠?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쁜 난 젤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세상에. 오메, 슈가 젤리. 쩐쩐쩐쩐쩐쩐쩐쩐쩐. 가운데 봐봐요. 자, 지금은 젤리 시대, 슈가 젤리 가격은 5만 원이요. 사이즈요? 자, 잣대 갑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잣대 갑니다. 예, 10cm, 11cm 정도 되죠? 슈가 젤리. 아, 만 원, 10만 원짜리는 이거예요. 잠시 갈게요. 아우, 10만 원짜리도 궁금하셨어요? 자, 10만 원은 요 사이즈. 자, 같이 갑니다. 요렇게. 같이. 10만 원과 만 원의 차이. 그럼. 10만 원은 확연히 제일 상태 되죠? 슈가 젤리 10만 원. 얘는 슈가 젤리 5만 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도니스 갔지요? 자, 얘는 방울복랑금. 가격 인하 했어요. 25,000원. 쩐쩐쩐쩐쩐쩐쩐. 진짜 이쁘다. 저는 지난번에 그 재테크한다고 잘랐잖아요. 적심을. 얘 하나 안 자르는 거. 숱이 그대로 다 있어요. 어유 저기, 여름에도 하나 입장 안 떨어졌죠? 농사는 잘 지어요. 누가 다나미. 가격 25,000원. 괜찮죠? 내렸어. 세일. 짝대기. 그리고 저 슈퍼클론. 아, 슈퍼클론 사진 제가 꼭 올려드린다 하면서 잊어버려요? 아이, 그럼 내 걸로 보면 되지만. 이렇게. 지난번에 구매했는데 끝내주게 물들었어요. 문자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구독자님들. 그니까, 이런 거지. 내가, 어휴, 저기 뭐지, 밴드방에 올 쓰면 당연히 밴드방에서 자랑하면 좋지만, 저한테도 사진 찍어서 꼭 보내시는 분 많아요. 헛다, 슈퍼클롱. 2만원. 풍침하죠? 좋죠? 얘는 원종 방울복랑금 25,000원. 아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후레뇨. 잠깐만, 예, 후레뇨. 25,000원. 아주 좋습니다. 끝내주죠? 자, 후레뇨 이만, 아유, 이 포트에서 4년 자란 아이. 양은 많지 않아요. 얼마 없어요. 자, 이게 끝이에요. 짠짠짠짠짠짠.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간 가격대. 마디밭 만 원. 환엽입니다. 만원 치고 커요. 어우, 예전, 저기, 한세달 전만 해도 이런, 이 정도면 크기가 엄청 비쌌죠? 자, 그 다음에 레드플럼. 오메, 세상에. 하, 다 레드플럼. 가격 2만원. 괜찮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네, 갑니다. 여기. 펄그레이 철화. 아, 주피터는 수량이 거의 없어요. 세트 못 가요. 펄그레이 철화. 4만원. 예, 끝내줍니다. 4만원. 그 다음에 얘는, 예, 주피터. 5만원. 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했었나 봐요. 주피터는, 네, 이번에 들어온 아이들은 다 소진, 요 양이 다예요. 쩐쩐쩐쩐쩐. 예, 제가 준비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제가, 구독자님은 쭉 이어가지만, 저는 따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얘네들 뭐 싫어요? 어머, 대단히 멋지죠? 어머, 세상에. 야만 해도 충분히 크구만. 아까 뭘 봤어요? 킹 오브 더 빌? 아유, 거기다 대면. 유럽 말이 한개 8,000원? 세개 2만원. 조금 전에 제가 문자 받았는데, 맞아요. 6개를 주문하면서, 세 개는 환엽 달라, 세 개는 세엽 달라. 이렇게. 아, 우리 구독자님들 진짜 이제 다육이에, 어떻게요? 전형적인 마니아예요. 자, 왜? 자, 왜 환엽과 세엽 이렇게 차이 납니다. 환엽이죠? 세엽이죠? 입장이 넓은 걸 환엽이라 합니다. 입장이 좁은 걸 세엽이라 합니다. 그래서 6개를 구매하시면서
세계는 환엽, 세계는 세엽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구독자님도 제가 대단하세요. 구독자님들도 왜? 어머 세상에 어떻게 저 문자로 저기 테레비 보고 사요? 나는 그렇게 못 사. 옷도 그래요? 아우 세상에 입어보고 사야지. 테레비 보고 사요. 구독자님들은 다남다육이 말만 믿고 구매하니 내가 조금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런 말이야. 한 개 8,000원, 3개 2만원. 그러면 궁금해요. 아까 가도 이또만 가는 왜 비싸? 하나에 3만원? 2개 5만원. 짠짠짠짠. 크기 비교하세요. 같이 놓을까요? 같이? 어머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나. 이렇게 놓으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비교해드리면 좋을까요? 같은 위치에 같이 있습니다. 에이 그럼 하나에 3만원짜리하고 8,000원짜리하고 크기 비교가. 그런데 구독자님이 볼 때는 어머야 그거 다 영상에 테레비로 됐다 그게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요즘은 또 제가 어떻게 배송을 해요? 다 뽑아가잖아요. 뽑아간 게 더 작아 보이죠? 예, 뽑아가요. 왜? 이 멋진 손톱을 이 멋진 손톱을 살리기 위해서. 아유, 진짜 멋있다. 이런 말이 한 개 8,000원 3개 2만원.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맞아요. 영상이 상품이 없어서 물건을 못 찍었어요. 상품이 예, 맞아요. 그래서 새로 뭐 세상 이런 애들이 하나에 8,000원인데 세 개 한꺼번에 사면 7,000원 꼴밖에 안 돼? 이렇게 새엽도 이쁘다. 그죠? 지금 얘는 환엽, 얘는 새엽. 자, 우리 다육맘님들이 네, 테레비를 보고 모든 분들이 네 맞아요. 유럽마리아와 구매하면서 다남다육이와 친해지기를 바래요. 네, 어느 분이 제가 뭘 잘 못했는데 아유 다남다육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런 게 좋네. 그죠? 뭐 빠졌다고. 그러면 우리 다육맘들은 다 이렇게 서로 그러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너무 감사하죠. 고마워요.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하나 보고 예 하나 보고 쩐쩐쩐쩐쩐쩐 아따 이건 중간 엽이죠. 예, 뭐 맞아요. 얘는 약간 새엽에 속하죠. 새엽에 속하죠. 네, 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예 맞아요. 구독자님께 소개하는 아이들 하나하나 컨펌을 다 하고 제가 직접 농장을 발로 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는 예 맞아요. 영상 찍기를 꺼려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말도 맞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다남다육이 심사숙고하게 고른 아이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안 들어본 사람 없죠?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벌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키로요. 27,000원. 그 다음에 중짜는 어디다 쓰냐?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짜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키로, 다육이 볼 중자 2키로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 4천 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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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흑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흑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흑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